비슷한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한국어 성전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두둔 사자굴에서 건져지다. 사자굴에서 건져지자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적들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적들은 예루살렘을 파괴한 후 많은 유다 사람을 그들의 나라인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어요. 갑자기 제 친구가 튀어나왔어요. 자기 또 채널에 나오고 싶대요. 안녕, 난 키티야. 하나님이 말 불순종해서 끌려갔나봐. 불쌍하다. 다니엘도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는 바빌로니아에서 높은 지위의 사람이 되었어요. 바빌론으로의 뭐지? 다니엘을 끌려갔대요. 그래서 다니엘은 또 바벨로니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이나 예배를 드렸대요. 다니엘을 미워한 지도자들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왕을 설득했어요. 그 법은 백성들이 오직 다리우스 왕에게만 기도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리우스 왕도 이 법에 찬성했어요. 네, 지도자들이 다니엘을 미워했대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바로 왕을 설득했대요. 새로운 법을 만들게 왕을 설득했답니다. 그래서 왕도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찰칵찌. 우리가 왜 관련할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바빌로니아 높은 지도로 만드셨어요. 맞나요? 맞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체포했어요. 왕은 그제서야 지도자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법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다니엘을 좋아한 다리우스 왕은 그 일로 인해 매우 슬퍼했어요. 하지만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왕이 친구를 던져버렸대. 그게 아니고 법을 바꿀 수 없어서 결국에 던져진 거야.
좋아하고 있어. 되게 바쁘다.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다니엘에게 다가왔어요.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어요. 그 천사는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그 덕분에 다니엘은 다치지 않고 무사히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우와, 신기하네. 쫘르륵 하고 나타났다. 우와, 귀여워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로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졌나요? 오케이, 오케이. 새벽이 되자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자굴로 찾아왔어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꺼내 주었어요. 믿음의 방패 다이아몬드 보석 찾았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된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의 적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러자 사자들이 그들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다리우스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능력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것을 명령했어요. 명령했어요. 잡혀가자. 다니엘을 굴 속에 던졌을 때 하나님은 천사의 어떤 동물로 그를 보호하셨나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네, 오늘은 사자굴에 건져지다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안녕!